안녕하세요. 연기TV 연기입니다. 오늘은 세웅이랑 오랜만에 또 데이트에 갈 거예요. 짜자잔. 오늘의 저의 코디, 귀걸이, 맨투맨, 베레 치마에 러브캣 가방에 반스타킹. 오늘은 세웅이랑 한국의 뭐 5대 라멘 이라고 하는 라멘집에 갈 거예요. 맨날 라멘집만 가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엄마가 약간 밥상 덮개를 착각한 것 같은데. 5대 라멘집이 아주대, 수원 아주대에 있다고 해서 오늘 가볼 거예요. 근데 여보, 지금 홍보대사 같았어. 어? 홍보대사 같았어. 목소리 톤 좋지? 아니, 그게 아니라. 목소리 섹시하지? 아니, 그게 아니라. 목소리 멋있지? 와, 200m. 야, 나 진짜 나쁘다. 왜? 내 이빨이 낀 거 왜 안 말해줬어? 안 보여요, 근데? 이거 봐. 언니. 입과 주위에 있는 점밖에 안 보여. 아니! 이거 왜 안 말해줬냐고. 이 점 뭐야? 얼굴 같아. 진짜 아프다. 이 점 뭐예요? 얼굴에 있는 점 뭐죠? 점이 아니라 거기 있는 점이야? 점 왜 두 개 있죠, 거기? 점 뺄 거야. 얼굴처럼 왜 두 개 없앨 있죠? 거야. 없애지 마세요. 싫어요. 여러분, 도착했는데 이렇게 줄이 있고 남편이 먼저 가서 주문할 거를 고르고 대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워서 저거 차 안에 있으라 그래갖고 남편만 나가 있는 상태예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보. 아. 진한 맛 먹을까? 국물 진한 맛? 그게 맛있대? 몰라. 난 진한, 진한 맛을 원하면 미리 말해달래. 아, 그래? 국물 진한 거 먹을까? 그럴게. 아, 근데 여러분 제가 문제가 있어요. 머리가 아파요. 헐. 세웅이 주려고 산 초콜릿을 안 가져왔어요. 이 편의점에서 빨리 사야겠다. 세웅이 줄 기다리고 있을 때 몰래 갔다 올게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건 세웅이가 자꾸 편의점에 어슬렁어슬렁거리는 줄은 안 쓰고 어떻게 사지? 세웅이가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계속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세영 씨, 라멘집 맛이 어땠나요? 맛있습니다. 맛있었습니까? 네, 맛있었는데요. 네. 네, 맛있었습니다. 몸속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느낌이네요. 아니, 맛있었어요. 맛있습니다. 네. 저는 일본 본토 라면을 먹었기 때문에 일본에는 따로 없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라면입니다. 정말 착하시군요. 뭔 소리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세영이 주려고 초콜릿을 샀어요. 곧 발렌타인데이라서 여기 뒤에 숨겨놨는데 세영이가 지금 딸기모찌를 사러 갔는데 사가지고 오면 줄게요. 옵니다, 옵니다, 여러분. 옵니다, 옵니다. 샀어? 응. 봐봐. 뭐, 몇 개 샀어? 세이가 여덟 개. 좋은 맛. 잘라보지 왜 안 잘라요? 맛있어. 왜 난 한 입 주고는 다 먹어. 뭐야? 발렌타인데이잖아. 어? 발렌타인데이라고? 와! 몰랐어? 알죠? 남친한테 준 거지? 어. 좋아해 줘야지. 아.
아, 이 파란 부분이 너무 맛없어. 응? 여기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카페에 왔어요. 인테리어가 아주 감성적이네요. 맛있어? 인자미 토스트를 먹는 세용뽕. 괜찮아? 오이시네? 오이시. 저도 한 입만 주시오, 주어서. 할아버지 같아. 할아버지가 차를 마시면서. 어? 봐봐. 난 얼마나 영해서 민트 초코 시켰는데. 응? 뭐야? 우유야 이건? 몰라? 어? 우유네? 아 우와. 진짜? 왜 그래? 진짜 맛있어. 진짜? 나는 좀 여러분 저희는 영화를 볼까 하다가 집에서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집으로 산딸기 발견! 체중 레벨 49 드랑고 봐봐. 제트요 제트 여기 왜 멍들었어요? 왜 어린이집에서 어? 넘어졌대? 누가 그랬어? 여기 누가 제트? 엄마가 여기 그랬다? 제트 누가 그랬다? 엄마. 제트야 꼭꼭 씹어봐 꼭꼭. 코코를 보고 있네 우리가. 재원이야 제트는 까까를 먹으면서 보고 있어. 에이, 엄마 찾는 거 제트밖에 없네. 안아줘? 만화보고 안아줄게. 어, 가자. 이번에는 누메로라는 브랜드 제품을 사봤어요. 여기가 마스크팩이 되게 이렇게 귀엽게 돼 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해보고 공구하도 괜찮은지 정말 피부에 좋은지 조금 테스트를 해보려고 구매를 해봤어요. 이건 클렌징 폼 라인이고 일단 상품 후기는 정말 좋은데 그래도 제가 건성인 사람으로서 사용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한 달 동안 테스트해보려고 합니다. 바나나 먹는 제트찡. 너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기르는 거야? 단발머리 해야 되는데. 기가 넘어가네 벌써. 제트야 엄마 이거 발로 장난치면 안 돼. 응. 제트 바나나 엄마 뺏어야겠다. 응, 네. 안 돼? 알겠다. 제트 맛있게 먹어. 저는 다시 생얼로 돌아왔어요. 오늘 저희 데이트 영상 재밌으셨나요? 너무 별거 없었지만 데이트 브이로그. 저희가 먹었던 라면은 사실 이치란이 훨씬 더 아니. 자 여기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거기서 진짜 맛있는 메뉴를 다시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저는 오늘 사실 좀 그냥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데이트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